나 엄마 좀 봐. 너 지금 동순이 만나러 가지? 이거 가져가. 이게 뭐예요? 엄마가 골랐다고 하지 말고 네가 골랐다고 해. 아, 어서. 자, 자. 다녀올게요. I've got you under my skin. 난 궁금한 거 못 참는 성격이거든요. 오빠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요. 정은이 말이에요. 오빠 취향이 그런 스타일이었어요? 해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회사 직원일 뿐이야. 그리고 내가 트레이닝 시키고 있는 부하 직원이고. 그냥 직원일 뿐인 정은이하고도 가는 파티 왜 나한텐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? 일요일처럼 바쁜 사람한테 하루 전에 데이트 신청하는 건 너무 무례하잖아. 하루 전에 초청받았거든. 그 말을 믿으라고요? 혜련이 왜 꼭 나여야 하지? 무슨 뜻이에요? 왜 꼭 나여야 하는지 생각해보라고. 혜련이는 아마 다른 대안이 나타나면 날 쉽게 버리게 될 거야. 어, 혜련아. 오늘 만나자고? 왜? 안 돼? 아니, 되지. 나도 바람 쐬고 싶었어. 그래, 그럼 오후에 통화하자. 아, 너 왜 이렇게 거절을 못하지? 어, 정훈아. 이따 극장 앞에서 만날래? 어, 그래. 그러죠. 그럼 6시 반에 극장 앞에서 보자. 나도 여기서 6시 땡치면 나갈게. 그래, 이따 봐. 아, 야, 막 배가 아파가지고 나 오늘 도저히 영화 좀. 야, 하필이면 오늘 스터디를 하겠대. 아, 나 용준이랑 준호 이 자식들은. 다음에 보자. 놀만 날이냐? 매일 같이 하는 놈의 영화는 뭐 오늘 코파야. 아, 사실은 경민아. 어, 정훈아. 야, 니네 회사 되게 좋다. 저녁에 보자더니 웬일이야? 어, 저녁에도 보고 점심에도 보면 좋지 뭐. 왜? 너 나 싫으냐? 아니, 그런 게 아니라 뜻밖이라서 그렇지. 에이, 뜻밖. 야, 밥 먹으러 가자. 오빠 밥 사줄게. 아, 너 됐어. 내가 먹을게. 야, 내가 줄 것도 하나 먹어봐. 콜라 마시면서 못 맥혀. 너 또 무슨 사고 쳤니? 친절이 좀 지나치다. 얘가 정말. 야, 나는 그냥 너 밥 사주려고 왔어. 넌 사람 호의를 그렇게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더라. 그럼 됐고. 야, 그 영화 회사 사람들이 그러는데 진짜 재밌을 거래. 감독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라 그러더라. 아, 근데 그 영화 스릴러라 좀 무서울 것 같은데 너 안 무섭겠냐? 무섭대? 야, 잘됐다. 나 무서운 영화 진짜 좋아하는데. 그래. 근데 좀 작품성이 좀 떨어진다 그러는 것 같은데. 야, 다 먹었으면 일어나자. 나 점심시간 끝나가. 야, 야, 커피는 마시고 가야지. 커피 가져올게.
너 솔직히 말해봐. 할 말 있어서 왔지? 그게... 오늘 약속 못 지켜? 아니 그게... 그렇게 됐네? 그럼 전화하지 뭐하러 찾아와. 나도 가고 싶었단 말이야. 근데 할아버지가 자꾸 오라 그러시네. 할아버지께서? 어디 좀 편찮으신가 봐. 많이 편찮으시대? 어디가 어떻게 아프신데? 너 아니지 뭐. 연세가 많잖아, 노인네가. 얘가 정신이 있어 없어. 너 지금 그런데 이렇게 밥 먹고 노닥거리고 있니? 할아버지도 할아버지지만 너도 중요하잖아. 네가 얼마나 보고 싶어하는지 내가 뻔히 아는데 어떻게 그래. 빨리 일어나. 얼른. 내 걱정 말고 얼른 갔다 와. 가서 할아버지 간호 잘 해드리고 할머니 위로도 잘 해드리고. 알았어. 야 근무 시간 끝나게 다 빨리 들어와. 빨리 갈게. 빨리 가. 잘 가. 혜련아, 나 지금 볼일 다 끝났거든? 몇 시에 볼까? 그래, 거기서 보자. 지금 바로 갈게. 택시!